여러분. 이따 잘 가. 나 때는 말이야. 네. 나 때는 카페라떼. 무릎 꿇고 받았어. 아니. 본인의 주량을 알고 계세요? 네, 전 제 주량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걸 지킨 적은 별로 없어요. 주량 알긴 알지. 나도 내 주량만큼만 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자몽에 있을 두 병이요. 내 주량 내 한 병 반? 저는 반 병. 나는 한 네 병은 마시다. 아니 못 마셔. 두 병? 아니 한 병 반? 왜 저래? 약한 척하네. 소주는 반 병만 먹으면 치사한데. 네. 소맥은 끝까지 마셔. 이게 난 신기해. 나도 내가 신기해. 저는 약간 정신력으로 먹는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잘 먹는다고 믿어요. 그냥. 네, 저 중독술 약간 여기가 연태고량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술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중국술 고량주는 한번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입에 대면 그 쓰고 여기 엄청 뜨거웠죠. 맞아. 공부가주라고 코스트코에서 파는 병이 이뻐요? 맛이 예뻐. 맛이 예뻐? 맛이 맛있어. 맛이 이쁠 수가 있구나. 파인애플 맛 취향 맛나. 아 근데 우리가 찡따오 얘기를 안 했네. 중국술은 찡따오지. 찡따오. 중국술 리뷰요? 고량주네. 어쩐지 빨간색 바지 입고 오고 싶더라니. 이게 뭐지? 나 이거 많이 봤어. 이과두주라는 제품. 아 맞아. 이 이과두주는 제가 1학년 입학하고 선배들이랑 중국집 가가지고 해장을 하러 갔다가 해장술을 먹자 해서 이걸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본드 맛이 났던 기억이. 그래서 음식이 중국 음식이구나. 앞으로 우리 와이픽처스의 얼굴. 아. 와이픽처스의 자랑. 우리 삼촌 같대. 박하은 씨를 떠올리면서. 너무 조금은 제가 박하스다는 느낌이네. 역시 크게 큰 손. 어깨 큰 손. 이거야 파인애플이야. 그래. 아 그러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짠해야지. 이 향이 박하 향? 아. 딸기 시럽 냄새 나지 않아? 짠. 본드 맛이 나요. 뭐야? 근데 맛있잖아. 맛있어요. 과일 향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네, 과일 향 나요. 야, 이렇게 갖다 대는 거? 눈이 따가워. 아, 저 파트도 바꿔주세요. 저 이 사람 못하겠어요. 야! 맛있다. 지금 여기야. 여기 있어. 지금 여기까지 왔어. 지금 여기.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고. 아 여기 아직 있다. 와 두리안 먹었을 때 그 달콤하면서 똥 냄새 나는. 냄새는 약간 달콤해. 되게 묵직하게 혀로 들어와. 근데 여기 자꾸 소스 들게 되지. 근데 이거 좀 입술에 묻으니까 뜨거운데요? 그쵸 이게 도수가 56도? 56도? 죽으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한 병을 다 마셔? 아니 이거 맛있다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다 취하면 어떡해. 경제 이미 취했어. 가자! 야 이거 50. 내가 거야? 오늘 신준영이다! 냄새가 약간 달달해. 모히또? 근데 맛은 진짜 전혀 그렇지 않아.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좋아하는 것일 거야. 자동으로 마시자마자 이 쓴맛 이걸 느끼게 해주는 그 맛이야.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말한 게 바로 이한테 이거 어떻게 다 마셔요? 다 마시진 않아요. 아, 다 안 마셔도 돼요? 이거는 다 안 마셔도 돼요. 이게 또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두더지라고 불러요. 왜 두더지라고 부르냐? 이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오오오! 이거 뭐야? 정말 영롱하게 따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거 이거두즈랑 비슷한 향기 나는데? 살짝 귤향. 거의 그 냄새 잘 맞는 사람 뭐라고 하죠? 개요 개. 아까 거보다는 덜 화해. 무슨 버블껌 껌 느낌이야. 껌 냄새. 나 때는 말이야. 네. 나 때는 카페라떼죠. 무릎 꿇고 받았어. 아 이게. 확실히 도수가 낮아요. 이과도주보다. 과일 향도 더 세요. 귤향 맞는 거 같아. 향은 아까보다 훨씬 달고. 그리고 그렇게 심하지 않아. 이건 좀 적응됐다. 적응됐어요? 한이가 그때 한 병 다 마셨던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난 이게 훨씬 맛있어. 이게 좀 더 달다. 보리인가? 이게 뭐지 이게? 약간 보리네. 난 보리 맛이 찼구나. 진짜 이거는 양꼬치나 가지튀김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게 그렇게 먹어야 돼요. 봐봐요. 네네. 예. 한입. 네, 한입 꼭꼭 씹어 먹고 싶습니다. 원샷을 해야 돼. 아 그치. 술은요. 보시죠. 원샷입니다, 여러분. 맛이요. 맛이 없어요? 맛있다고 해주세요. 라면 진짜 맛있다. 왜? 중화요리랑 먹는 줄 알 것 같아. 이게 너무 화하고 불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중화요리로 약간 느끼하게. 리뷰해줘야 돼요. 향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술 먹는데 무슨 리뷰를 해. 아니, 그러려고 촬영하는 거잖아. 그만두세요. 뜨끈뜨끈해지면서 아주 잘 만들어요. 나이스! 다음 게 기대가 되네요. 와! 그리고 되게 중국스럽지 않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주.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경준이? 하면 이제 경준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술 잘 만드는 회사인데 가성비가 좋게 나왔어. 어, 근데 되게 멋있다. 이거 보여? 로고? 이거 안 진한다. 딱 진짜 중국 술 약간 이런 느낌 난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경주를 한번 먹어보겠어요.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너무 떨려. 저는 처음 먹어본 술을 먹을 때 좀 떨리는 편이거든요. 경준이? 경주바다. 아, 경준이. 아, 경주바다. 왜 더더? 이거 맞아. 아, 빨리 먹고 싶나 봐? 아니. 뭔가 점도가 있는 것 같아. 그치. 무슨 느낌인지 알지? 사실 냄새는 앞에 그 이과두주랑 연태고량주가 과일 향이 많이 났다면 이건 그냥 상쾌한 냄새? 이것도 약간 파인애플 향인데 페인트 향 거. 아, 이게 뭐지? 내가 파인애플도 맞는데요, 누나. 제비프 페인트 처음에 딱 땄을 때. 딱 쓸 때, 맞아. 그러니까 그 냄새야. 소주는 딱 쐈는데 여기는 그 전에 이과두주랑 연태 그거랑 보다 냄새가 훨씬 세. 달달한 게 많이 없어. 나 무서워 이거. 저는 근데 맛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세 개가. 아, 시청자분 계시니까 좀 돌려먹겠습니다. 내가 먹어. 아, 알았어요. 데려고 먹을게요. 같이 먹어. 어! 이 끝맛이 되게 이상해. 오! 우리 아버지 악말 냄새 같아. 와, 제일 뜨겁다. 이게 와. 제일 뜨거운데요? 어! 뒷맛 이상해. 아. 그냥 쓴맛이 그냥 입을 이렇게 막 다 퍼져. 목을 이렇게 탁 치는 느낌이 있어요. 끝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끝맛이 별로야. 끝맛은 좀 더 약간 연령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첫 맛은 깔끔하고 괜찮았는데 뜨겁다가 갑자기 생 원료를 먹는 느낌이에요. 아, 첫 번째는 완두콩이었고 두 번째는 보리였고 세 번째는 찹쌀 옥수수. 옥수수였네. 그 양말 냄새가 옥수수였고. 가성비로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량주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먹어야겠지만. 근데 돈은 한 3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사도 되는데 굳이 3만 원 가지고 그냥 소주랑 소주 그런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사는 게 낫지. 다음 술. 나 너무 좋아. 다음 술 드릴게요. 멘트. 뭐야 마법의 술인가? 와 진짜 예뻐. 오 예쁘다. 양화대구. 양화대구. 중국 10대 명주입니다. 진짜요? 응. 엄청 예뻐. 이거 약간 소장하고 싶다.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알라딘? 어, 알라딘. 알라딘? 양화대곡이라는 술인데요.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38%. 역시 비싼 술은 달라요. 이것도 파인애플 향이야. 파인애플 공장하세요, 아버지가. 계속 어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고량주의 공통점이 약간 파인애플 향인가 봐. 너무 떨려. 내가 감히 명주를 먹다니. 대륙의 명주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괜찮다. 안 뜨거워. 안 묵직하고. 뭔지 알 것 같다. 그냥 소주에서 소주 맛이 좀 더 강한 느낌? 앞에 마셨던 세 개보다 제일 깔끔하고 꿀떡 넘어가는 느낌이야. 깔끔하고 꿀떡 넘어가요. 이거 약간 병이랑 비슷한 맛이에요. 병 딱 이미지랑 약간 청량해요. 연태고량주는 과일 소주라면 이건 그냥 소주야. 아까 하은 씨 네. 맛있는 거 봤죠? 그거 이거예요? 이거요. 미친사람 아니야, 선생님.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포장지도 예뻐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알러지 표시죠? 어! 너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줄게. 우리 이 영상은 안 보는 걸로 약속해요. 이게 뭐지? 나 이거 많이 봤어. 왜? 항아리를 부셔가지고. 아, 이거야! 이게 공부가주라고. 공부가주. 우리나라 집안 중에 이거를 제사상으로 만드는 사람 되게 많아요. 39%? 세네. 세네? 자식 작지만 맵구나. 코텍스코에서 얼마 안에 와인 한 병 앞 정도? 고량주 특유의 그 후르츠 향이 좀 더 약해. 물 같은 느낌이야. 되게 가벼울 것 같아. 먹읍시다. 조금 더 청아한 느낌이야. 맑아지는 느낌? 이거 약간 청주 향 나. 약간 탁한 향 있잖아. 이것도 여전히 고량주기 때문에 파인애플 향이 조금 나죠? 파인애플 향이 납니다. 저는 오늘 설득당했어요. 이거는 중요한 미팅 때나 아니면 제사 격 있는 자리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묵직한 느낌 없고 되게 가벼운데 양화대국 보다 꿀떡 넘어가진 않아. 이 전술까지는 코까지 안 왔거든? 근데 이건 코로 와. 이게 약간 한국 술이랑 비슷해. 고량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먹기 좋아. 뭐야 완전 조그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느낌이구나. 난 이름이 많이. 네 맞습니다. 아까 이거는 이관우주랑 비슷하네. 우주농교이고 중국 10대 명주입니다 이것도. 전 조금만 따르겠습니다. 난 이만큼 따라주고. 이게 코까지 오는데 목은 안 아파요. 아! 뭔 느낌인지 알아요? 텁텁해요 이게 약간. 갑자기? 저 안 마셨어요. 드시지 마세요. 이건 약간 끝에서 좀 더 쏘아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코 쏴. 톡 쏘는 약간 어떤 바늘 같은 맛? 탄산이 안 들어갔는데 탄산 같은 느낌이 난다. 진짜 느낌대로 와. 진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이거 맛있어. 어! 헤어지고 마시기 딱 좋은 술인 것 같아. 왜냐면 느끼는 거는 소주랑 비슷한데 화한 거는 고량주의 특유의 화한 건데 맞아, 맞아. 취한 거는 이게 더 많이 취해. 여성분들이 그거 궁금해 할 수도 있어. 과연 우리나라 소주처럼 섞어 먹어봤을 때 어떤가? 어떤가에 대해서. 자 그럼 사이다랑 반반 50대 50 비율로 한번 먹어볼게요. 50대 50. 아 이거 약간 목구멍에 진짜 뭐가 야! 뭔 느낌인지 알아? 나 갈게! 예! 목구멍에서 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 맛있어. 코까지 안 쏴. 이렇게 먹으면. 그 중국 술의 풍미도 느끼면서 우리가 익숙한 맛을 먹게 되니까 약간 퓨전식! 센 술 못 드시는 분들이 고량주를 먹을 때 사이다랑 섞어 먹으면 맛있어. 네. 락스! 락스 아니야? 화장실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비주얼? 이거는 정제수가 아니라 고량주가 80% 들어갔어요. 마오타이주 중국 3대 명주. 그리고 국빈이 왔을 때 이거를 대접을 한다고 하네요. 진짜? 나 국빈이야 여러분. 되게 귀한 술이고 되게 그러니까. 비싼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다른 빛깔이 예술이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 야 향 장난이야. 빠르다잖아. 다른 고량주들에 비해서 단맛이 아예 없어. 와 이거 내 취향은 아닌데 국빈이 먹기 맞네. 조금만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게 이거야. 아우 와 오 이거 약간 발렌타인 맛 나는데요? 아 이거 화한 게 더 강해. 와 가인아 이따 잘 가. 와 근데 이거 진짜 맛 너무 신기하다. 약간 술이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세 가지 맛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술도 예뻐. 조금만 마셨을 때 느낌이 오는 술이야. 이만큼 마셔도 느낄 수 있어. 아 중국이군. 중국. 이게 진짜 내가 볼 때 중국 술의 매력을 오늘 알겠네. 첫 맛과 넘어갈 때 그 맛과 그 다음 술을 먹는 그 맛의 세 가지 향이 나. 하나 둘 셋 이거 이게 적당히 고량주 맛이 나면서 적당히 그 달달하고 시큼하고 새콤하고 꿀떡 넘어가는 그런 느낌. 사실 이거랑 이거랑 조금 고민했어요. 소주랑 똑같은데 도수가 높아. 근데 화한 거는 고량주랑 똑같아. 이거는 사실은 맛있고 비주얼도 좋고. 얘는 근데 비주얼은 너무 좋아요. 너 이거였어? 네. 나 이거. 이거 먹고 진짜 신세계였어. 프루치 향은 없는데 맛이 세 가지라는 게 되게 입체적이어서 좋았어. 전 연대고량주 1번, 미가두지 1번. 왜냐면은 제가 그 이후로는 취해가지고. 저도 진짜 이 와이피처를 통해서 처음 접근을 해봤는데 중국 술은 향이 있어. 그 향과 그 맛 자체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같이 느껴볼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사실 술이라는 게 취하려고만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맛 때문에 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셔야죠. 네 진짜 이거나 이거. 이거 추천. 이거 진짜 두 개 추천. 이거는 진짜 돈값 하는데? 여러분 중국 술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56도, 38도, 53도. 중국 술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얘가 훨씬 많지. 이것도 500ml야. 와, 생각보다. 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같은 밀리미터입니다.